다섯 번째 옥성은 무척 기묘했다. 그것은 어떤 별보다도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 켜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혹성에는 사람도 집도 없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가로등지기는 제정신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풍선이 사업가 술고래보다 더 정신 나간 것은 아닐 거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가로등에 불을 밝히면 별이 생기를 띠게 되지. 아니면 꽃이 피어나든지. 가로등 불을 끄면 별이나 꽃이 잠드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훌륭해. 아주 유용한 일이지.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의 불을 껐어요? 명령이야. 가로등의 불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어떤 명령이요? 내 거리의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는 다시 가로등의 불을 밝혔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밝혔어요? 명령이야.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가로등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이야. 그는 가로등의 불을 끄고 천 조각으로 이마를 닦은 후에 다시 말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과거에는 괜찮았지. 아침에 가로등의 불을 끄고 어두워진 다음에 다시 불을 밝혔어. 낮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수 있었다고. 밤에는 잠을 잘수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문제라니까. 매년 혹성이 점점 더 빨리 돈단 말이야. 그런데 명령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요? 별이 이제는 1분에 한 번씩 돈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단 1분도 쉴 틈이 없는 거지. 가로등의 불을 밝히고 나서 금방 꺼야 하니까. 1분마다 한 번씩. 그거 참 재미있네요. 아저씨 혹성에서는 하루가 1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건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니야. 가로등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지. 30일이라고. 잘 자. 그리고 그는 램프의 불을 밝혔다. 가로등의 불을 밝히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이 점점 좋아졌다. 자기 별에서 의자를 조금 옮기기만 해도 석양을 볼수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의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다. 저 아저씨가 원할 때는 언제나 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쉬고 싶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생각을 말해주었다. 아저씨의 혹성은 적잖아요. 아주 작아서 세 발짝이면 한 바퀴를 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더 천천히 걸으면 언제나 해를 볼수 있어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오래 낮이 지속될 수 있어요. 낮이 지속되는 한 아저씨는 가로등에 불을 밝힐 필요가 없을 테고요. 하지만 그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가로등에 불을 밝히는 사람이 말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좋은 아침이야.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유감스러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은 다른 이들의 비웃음을 사기 쉬울 거야. 왕이나 허풍선이에게, 술고래에게, 그리고 사업가에게.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람밖에 없어. 언제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사람뿐이니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다시 어린 왕자는 아쉬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과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의 혹성은 너무 작아. 둘이 있을 공간이 없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떠나기 아쉬운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곳에는 24시간 동안 1,440번의 석양을 볼수 있기 때문이었다.